드루펜나고. 드루펜나고 하고요. 응? 아드님이 전화했어요. 그래요. 다음 주 이러려고 돌려온다. 아, 드루비 맛있으니까 뭐. 그럼 친구들하고 다 열이 오겠지. 내가 어떤 사람 요즘 많이 쫓잖아. 안 간다는지 알았다는데. 친구들하고 많이 와요? 많이 와. 그래가지고 싸가지고 왔지. 사는 가면 옆 편이면 산 편 같아. 밥은 또 이러고 어디 계속 갖다 놓게 가서. 밥 뭐 여기 있더라. 여기 두부 넣고 찌개 끓여갖고 먹으면 되죠. 아니 드릅이 해마다 그 먹던 사람은 먹고 싶거든요. 먹던 사람은 먹고 싶다니까요. 그 전우들이 그 저는 드럽 행어 먹는 하면 드럽이 오라 때는 난 따먹었다니까 알았다 이래서. 이 다음 토요일은 오늘 12일이지. 오늘 뭐. 아니 이제 뭐 앞으로는 뭐 드럽이 뭐. 저 사는 드는 내가 다 알거든. 그러니까 오늘 가보진 않고 내가 싫어 안 가. 어르신은 뭐 여기 어디 나오고 뭐 다 하시니까요. 가면 뭐 올라가면 떠지네. 저 잡자간 배석인데 지금 짠짠 찍어올까? 안 따올까? 아유 아 지금요? 응. 예 잠깐만요. 예 잠깐만요. 예. 아니 근데 이다 따면 뭐 돼? 장갑을 끼고 나가야 되잖아요. 장갑 좀 뭐 예? 같이 나가. 예, 예 저도 가야. 아니 근데 장갑 끼고 가야죠. 나 신발 신어야지. 장갑 이 드럽이 따갑거든. 따갑거든 뭐 까지 가서 제가 따는데. 아니 그 까시가 잡다는 것 때문에 왔다가지고 따먹었거든요. 까시가 있다니까요 드럽이. 이게 그 뭐지 까지 가서 누구나 따는데. 손에 닿으면요 아파요 드럽이. 까시가 있어갖고. 그래서 뭐 봉다리 하나 갖고 가야지. 봉다리 이거 가져가야 되겠다. 여기다가 따가지고 그다 쌈만 먹으면 돼. 이거다 쌈 짜봐야 뭐. 예. 뭐야? 이 남이도 신남이 있거든. 어르신 매운 거 안 잡수잖아요. 아, 그렇게만 먹는 건가요? 아, 매운 거 안 잡수다고. 뭐지? 뭐 잡은 남이면 그냥 먹는 거지. 쌈 먹는 게 아니잖아. 저기. 그 매운 라면은 삶아서 먹는 거고 근데 스프 안 넣어도 됩니다. 스프 안 넣고 된장 풀고 다시다 좀 넣고 다시 여기서 저는 그냥 그냥 있다니까요. 제가 갖다 드린 거요? 응 다시 한 통 그냥 있다고. 그리고 저 두부 순두부 넣으면 되잖아요. 순두부 넣어서 섞어 먹으면 되지. 예. 그래서 짜지만 뭐지 먹고. 아 그럼 또 어르신 술안주 또 술안주 그냥 드럽긴 줄 알고 견한다. 이게 우리 한 어렵게 따먹었다니까. 그러냐 우리 애들은 알았다. 근데 아드님이 전화를 엄청 일찍 하셨네. 요새 일할 전에 가거든. 일하러 가기 전에요? 여 가기 전에 뭐든 여태좀 그 기장까지 이러거든. 8시요? 응.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? 출근 시간이 그렇게. 그럼 집에서 일찍 출발해야 되잖아요. 그 7시 반이나 됐다는 거 아니래. 그러니까 아침 먹어야 되니까 그럼 한 6시 아침 먹어야 7시 반이면 가요. 직장을 간다고. 그럼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요? 예, 뭐 안 좋은 7시 안 되었거든. 응. 아니 드립이 요새 그 이제 시장 같은데 왜 드립이 나오잖아요. 응.